조선의 15대 왕인 광해군과 그의 새어머니 임목 대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자, 뭐 광해군 하면 굉장히 다들 좋아하시는 역사 소재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 영화 광해 끝나고 나서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네. 조선에서 제일 존경하는 왕 1등 늘 세종대왕이었는데 네. 영화 끝나고 나서 1등이 광해가 됐답니다. 아, 열심히. 네. 아니 근데 사실 거기에서 이병헌 씨가 연기를 너무 잘했어요. 그 거기서 얘기하시잖아요. 신들은 명의 신하요? 아니면 조선의 신하요? 그깟 사대의 명분이 뭐요? 도대체 뭐길래 이만의 백성들을 사질로 내몰라는 것이오? 임금이라면, 백성이 지압이라 부르는 왕이라면 빼앗고 훔치고 빌어먹을지언정 내 그들을 살려야겠소. 그대들이 죽고 못사는 사대의 예보다 내 나라 내 백성이 열갑절 백갑절은 더 소중하오. 광해군에 관한 이야기 저희가 역사전을 관련해서 여러 번 다뤘는데 임목 대비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룬 적이 없습니다. 그 광해군과 임목 대비 어떤 관계인 거죠? 정확하게. 예. 나 여기 지금 나오는데요. 아우, 아, 복잡합니다. 예. 아이고야. 우리 저 허주님께서는 지금 네네. 결혼하셨죠? 아, 했죠. 네. 부인은 한 분이시고. 예, 한 명입니다. 잠깐만. 부인은 이런 분인데요. 아이고, 지금은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네. 이 조선시대는 그러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아, 네. 자, 보시면 알겠지만 부인이 무려 8분. 네. 예, 왕비가 2분이고요. 후궁이 6분 계셨습니다. 근데 선생님, 지금 네. 의인왕후가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대비인 거죠. 근데 그렇죠. 저기에는 손이 없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인 왕후와의 사이는 후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 광해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후궁 공빈 김씨의 둘째로 태어나가지고 왕위에 올랐던 인물이 바로 광해군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서자고 네. 게다가 첫째도 아니고 차남이고 이러셨었네요. 그러니까 정식 왕비, 정식 처가 나면은 적자고 다음에 이제 그 후궁 아니면 첩이 나면 서자가 되는데 광해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적자가 아닌 건 분명합니다. 또 장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다만 이제 그 형이 임해군인데 네. 임해군의 그 행실에 평판이 안 좋고 그리고 광해군은 평판이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왕의 계승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광해군은 적자도 아니고 장자도 아니고. 그 두 가지가 그 광해군 평생에 그러겠네요. 정신적인 트라우마로 강하게 남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그 광해군의 역사적인 라이벌 임목 대비는 이 가계도에서 이제 어디 정도에 네, 임목 왕후는요. 저 의인 왕후가 죽고 나서 이제 왕비로 들어오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네. 후처죠, 후처. 그러니까 이제 왕비니까 계비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 놀랍습니다. 아. 그때 이제 결혼할 때 임목 왕후 결혼할 때 선조의 나이가 51세였는데 임목 왕후의 나이 공개하면 19살입니다. 와. 20도 안 됐어요. 무려 32살 차이. 32살 차이. 네, 이거 광해군보다요. 9살이나 어린 새엄마.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아들보다도 9살이 어리다는 얘기는 그러니까요. 광해군 입장에서는 오 뭐야. 어떤 지나서 보면 선조가 그래도 상당히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좀 양심이 있었던 게 보통은 10대 초반에 규수들을 계비로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임목 왕후 이 당시 뭐 상당히 좀 고령이었어. 아, 당시 상황을 이제 좀 우리가 이해하면 그렇죠. 이해할 수가 있는데 조선 왕조는 아주 그 병적으로 여성의 순결을 굉장히 강조한 나라예요. 특히 유교적인 그 가치에 따라서 처녀하고만 해하다 보니까 왕은 뭐 50대가 되었는데 뭐 계비를 맞이할 때는 10대 중후반도 가능한 것이죠. 이거는 일반 양반 그 사가에서도 이런 일이 흔했어요. 아니, 그리고 이제 광해군 입장에서는 계비인 임목 왕후가 아들을 낳으면 그게 적장자잖아요. 그쵸, 그쵸. 얼마나 불안해요. 광해군은 지금 난리 났네요. 이게 사실은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적장자가 네. 나옵니까? 그러니까 임목 왕후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1년 뒤에 정명공주가 태어나고요. 2년 뒤에 영창대군 드디어 적장자 아이고야. 영창대군이 태어납니다. 이때 이제 선조의 나이가 54세였고요. 이때 그냥 온 세상에 울리는 맑고 고운 소리 영창대군이 나왔어요. 아이고. 그때 저기 어이가 제가 알기로는 되게 지금 뭐 아 여기서 어떻게 그 나이에 낳느냐 절 찾아와야죠. 네. 사실은 동의보감에도
아들 낳는 법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아니, 당연히 좋은 약 드시고 여러 가지 처방을 하셨으니까 선조가 그 나이에 아들을 낳지 않으셨겠습니까? 아유, 이거 내 잘못이네 생각해보니까. 근데 이때 이미 그 광해군은 세자 책봉이 된 나이잖아요. 나이가 한 30대니까. 그러면은 영창대군이 태어나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지 않을 수도 있지 맞습니다. 않을까. 맞아요. 그러니까 광해군이 당시 조선의 세자인 사실은 흔히 삼척 동자들도 다 알고 있는 거고 명나라 장수들도 다 인정했던 것이죠. 몇 살에 책봉? 18세에 세자에 처음 책봉 받는데 네. 다만 결정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 당시 이제 우리는 왕이나 세자들은 명나라 황제의 책봉을 정식으로 받아야 모든 게 법적으로 완료가 되는 상황인데 황제의 책봉을 계속 거절당한 조선국 세자의 지위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불안할 수가 있죠. 또 한 가지는 부왕 선조도 이 광해군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광해군은 정말 사면초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